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그 엔진 시동을 걸기 위한 기본 이제 초기 세팅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엔진 보시면은 이 엔진 요쪽 한번 비춰주세요. 이쪽에 보시면은 엔진 밸브가 스로틀 조종기의 스로틀 스틱을 같이 좀 보이게 스로틀 스틱을 위로 올리면 스로틀 밸브가 열리고 내리면 스로틀 밸브가 닫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RPM을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냐면은 위로 올렸을 때 완전히 열려야 되고요. 밸브가 완전히 열려야 되고 밑으로 내렸을 때는 완전히 닫히지 말고 조금 남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밸브가 완전히 닫혀버리면은 시동이 꺼져버리게 돼요. 시동이 꺼져버리게 되면 공중에서 날다가 공중에서 비행기가 날고 있는데 스로틀 스틱을 그냥 제일 밑으로 내렸다고 해서 비행기 엔진이 시동이 꺼져버렸다. 그러면은 공중에서 날 때 다시 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항상 세팅을 할 때 제일 밑으로 내리더라도 스로틀 밸브가 완전히 닫히진 않게 조금 남아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조종기는 하이텍스 나오는 오로라 9X 조종기인데 꼭 이 조종기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사용 방법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자기 조종기 매뉴얼을 참조하셔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스로틀을 제일 위로 올렸을 때 완전히 열리게, 제일 밑으로 내렸을 때 완전히 닫히게, 그 부분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보통 조종기에 따라서 EPA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ATB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쪽 항목을 찾아서 들어가시면은 스로틀 채널이 있습니다. 하이텍 같은 경우는 3번이 스로틀 채널이고 만약에 스펙트럼이나 JR 조종기를 사용을 하고 계신다면은 1번이 스로틀 채널입니다. 자, EPA 조종 같은 경우는 이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조종기 스틱의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몇 퍼센트 움직일 건지 그리고 위로 몇 퍼센트 움직일 건지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조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위로 올렸을 때 밸브가 완전히 열릴 때까지 그렇게 조종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기본값으로 100%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밸브를 보시면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현재 이미 벌써 완전히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잘 들어보시면 지금 서브에 징 하는 소리가 들려요. 들리시나요? 자, 서브에 징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 이거 서브에 지금 부하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열리고 있어서 더 이상 열릴 수 없는데, 이 밸브가 더 이상 열릴 수 없는데 서브가 억지로 열고 있으니까 서브 쪽에 지금 부하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100%만큼 조종해서 100%만큼 안 열려도 예, 이 밸브가 기계적으로는 100%만큼 이미 열리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 100%의 값을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많이 줄여볼게요. 자, 지금 50%까지 줄였습니다. 50%까지 줄였고 다시 밸브를 보시면 아까보다 조금 남아 있습니다. 다 열리지 않고 약간 남아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이제 밸브를 보면서 예, 밸브를 눈으로 보면서 퍼센트를 조금씩 올려줍니다. 이게 밸브가 완전히 열릴 때까지 퍼센트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완전히 열렸습니다. 지금 조종기에서는 값이 82%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제 스로틀을 완전히 올리면 예, 밸브가 완전히 올라갑니다. 82%에서도 지금 완전히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내려보겠습니다. 완전히 내렸을 때 지금 밸브가 거의 완전히 닫히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조금 더 열려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EPA의 아랫부분 밑으로 내렸을 때 이 부분을 100%라고 되어 있는 거를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건 줄여가면서 이 밸브가 얼마나 열리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 열리면 됩니다. 대충 요 정도 열리면 됩니다. 한 2mm 정도, 예,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 한 2mm 정도 밸브가 열리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은 스로틀을 완전히 내리더라도 요만큼 열려있기 때문에 시동이 안 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위로 올렸을 때는 풀 스로틀이 나오고 제일 밑으로 내렸을 때는 스로틀이 제일 최하로 나오지만은 시동은 꺼지지 않을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비행기가 착륙을 하고 나서는 이제 시동을 꺼야 되기 때문에 시동을 끄는 스위치를 조종기에 하나 할당을 해야 됩니다. 조종기에 보시면은 스위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스위치들은 올리면 올라간 채로 고정이 되어 있고 내리면 내려와 있는 채로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스위치들인데 보통 조종기에 딱 하나의 스위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올렸다가 손을 놓으면 자동으로 내려가는 그런 스위치가 있어요. 스프링이 달려 있어서 올렸다가 놓으면 자동으로 내려가는 이런 스위치가 꼭 한 개씩은 달려 있습니다. 보통 이 스위치에 이 시동을 끄는 그런 기능을 할당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는 오로라 조종기에 그 시동을 끄는 기능 스로틀 컷이라고 합니다. 스로틀 컷을 어떻게 할당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뉴에 들어가시면 스로틀 컷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스로틀 컷 보이시죠? 스로틀 컷 메뉴에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인히비트, 그러니까 사용 안함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액티브를 눌러서 사용함으로 바꿔주시고, 스위치가 널, 할당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눌러서 스위치 셀렉트. 자, 어떤 스위치를 할 거냐? 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까 전에 그 우측 상단의 스위치 H 스위치입니다. H를 눌러서 나가주시면 스위치에 H가 할당이 됐고요. 밑으로 내렸을 때가 ON입니다. 밑으로 내렸을 때, 그러니까 스위치를 제꼈을 때가 ON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 줍니다. 이제 레이트라고 돼 있는데, 이걸 스위치를 제꼈을 때 얼마만큼 움직이게 할 거냐, 예, 이 스로틀 서버가 얼마만큼 움직이게 할 거냐, 이 레이트를 뭐 플러스나 마이너스 쪽으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자, 이제 밸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로틀 밸브를 눈으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방금 전에 우리가 할당했던 조종기 스위치 보이게 좀 찍어주세요. 같이 보이게 찍어주세요. 예, 조종기 스위치를 제껴보시면은 밸브가 살짝 닫히는 게 보입니다. 제끼면 밸브가 닫히죠. 놓으면 다시 밸브가 열립니다. 자, 제꼈을 때 밸브가 완전히 닫히게끔, 하지만 너무 과하게 닫혀서 서버에 부하가 가지 않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저는 이 스위치를 제꼈을 때 밸브가 조금 덜 닫혔습니다. 한 1mm 정도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더 닫히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스위치를 손으로 이렇게 제끼고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계속 스위치를 제끼고 있는 상태에서 값을 조정을 합니다. 값을 조정을 하는데 이 밸브를 보면서 값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밸브를 보면서 값을, 밸브랑 조종기 화면이랑 동시에 보이도록 찍어주세요. 자, 밸브를 보면서 밸브가 완전히 닫힐 때까지 조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플러스 쪽으로 하니까 오히려 밸브가 열리고 있죠. 플러스 쪽으로 하니까 오히려 밸브가 열렸습니다. 그럼 리셋을 하고 마이너스 쪽으로 쭉 하면서 밸브가 완전히 닫힐 때까지 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저는 보시면 지금 이제 밸브가 완전히 닫혔습니다. 스위치에서 손을 떼면 밸브가 살짝 열리고요. 자, 지금 이거 스로틀 스틱이 제일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스로틀 스틱이 제일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밸브가 약간 열려 있어야 되고요. 이래야 시동이 안 꺼지는 거고, 이 상태에서 방금 전에 할당했던 스로틀 컷 스위치를 작동을 시키면 밸브가 완전히 닫히면서 시동이 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스로틀 컷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을 하셔야 이제 비행을 하다가 비행을 마치고 착륙을 했을 때 스로틀 컷 스위치를 제껴서 시동을 끌 수가 있습니다.